이제 설탕이 다 녹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박력분하고 달걀 필요하세요? 달걀이요? 나 저 달걀 하나만 쓸게요 나중에. 같이 넣고 쓰면 될 것 같은데. 나중에 쓰면 돼요 나중에. 이게 네. 박력분인데 박력분이 쿠키를 만들 땐 굉장히 좋잖아요. 식감 때문에. 네, 입자의 차이가 좀 있고 사실 정확한 차이는 저도 몰라요. 그리고 신경 안 써요 잘. 와, 셰프님 역시 시원시원하시죠? 어째 좀 이상하다. 지금 누구 친구? 누구 친구 거 만들기? 모두의 친구죠. 아 맞다. 한 컵하고 4분의 1 정도, 60g 정도 더 넣는다는 얘기거든요. 박력분을 깎아서 정확한 양을 넣어주시고 채쳐서 입자를 곱게 만드신 다음에 310g 정도가 이게 나오거든요. 네. 거기다가 한 티스푼 정도 베이킹소다. 전 파우더 안 넣을 거예요. 파우더를 안 넣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부풀어 오르는 영향을 하기 때문에 파우더가 네. 여기다가 아주 강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약간만 약간만 너무 많이 넣으시면 큰일 나요. 저도 이제 달걀 두 개 달걀 두 알 그러니까 노른자 흰자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좀 저을 거예요 섞어서 같이 네. 정엽 씨하고 영준 씨하고 네. 친구잖아요. 네. 보통 무슨 얘기예요? 그 라디오 가서 일하는 얘기 말고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되게. 그러니까 나이가 동갑이다 보니까요, 저하고. 아, 동갑이구나. 네. 우리 어렸을 때 그 아기자기한 조그만 추억의 어디 뭐 먹어봤어? 네. 어디 뭐 있어? 이런 네. 거. 어. 그래서 사실 나이가 비슷하면 편해. 나랑 샘 셰프랑 이렇게, 내가 왜 이렇게 편해하는데? 편해한다고요, 나이? 아, 편 아, 요즘에 말장난이 늘었어요. 알갸 두 개 넣고 여기에 설탕을 넣을 거예요, 설탕. 설탕? 네, 설탕 175g. 175g? 네. 우리도 옛날 얘기 좀 해볼까요? 저 소금. 옛날 그 시대가 우리 비슷하잖아. 그렇죠. 옛날 뭐. 그 군인, 미군 군인 박스 먹어봤어요? 그건 뭐예요? 그 왜 그 전투식량. 그건 6.25 때 이런 거 아니야? 지금. 하던 거 하세요, 그럼 그냥. 뭐였지, 진짜? 궁금하네, 되게. 에이, 그런 거 있어요, 6.25 때 먹던 거. 저는 일단 여기에 네. 2g 소금 더 넣어가지고 이거를 여기 넣어서 중탕물에 살짝 소금하고 설탕이 익을 정도만 이제 돌려줄 거고 그 전에 저도 셰프님처럼 체에 베이킹소다, 베이킹 파우더, 밀가루까지 같이 섞을 거예요. 뭐 쓰실 건데요? 중력분. 네. 그러니까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중력분이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수제비 같은 거 할 때 딱 어울려요, 중력분이. 맞아, 수제비라고 얘기하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오네요. 170g 정도? 죄송합니다. 오늘 저기 샘 셰프님이 친구를 뭐 해드린다고 마음에 좀 많이 들뜬 것 같아요. 아니야, 원래 남의 집에 오면 들뜨게 돼 있어. 파우더. 이건 소다. 네. 저도 이제 같이 써요. 9g으로 들어가요. 많이 안 들어가요. 둘이 합쳐서 5g 넣어요. 둘이 합쳐서 5g? 네. 힘들다, 그렇게 하면. 그러니까 이걸로 바는 게 사실 더 좋아요. 벌써 소다 3g 넣고 2g 좀 더 파우더. 2.5 넣었어야지. 그런가? 망했다. 자, 다시 하시죠. 괜찮아, 친구가 먹을 거니까. 저는 이제 채 거르면 돼요. 이걸 꼭 같이 거는 게 좋아요, 되게. 그렇죠. 이렇게 네. 하면은 이제 혹시 모를 이물질을 이제 잡아줄 수 있고. 그래서 이 입자 빵에 구웠을 때 입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, 더. 샘 셰프님 어떻게? 네. 뭐 더 들어갔어. 왜요? 우리 같은 그릇 썼잖아요. 네. 2g이 잡혀 있어. 어떻게? 친구인데. 나 그런 거 좋더라.